안녕하세요. 노란 카센터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06년식 아반떼 XD 16만 1785km 타는 차량입니다. 아, 이 차는 타이어, 앞에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앞에 타이어 교환하는 작업할 겁니다. 앞 타이어 두 개를 왜 가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타이어 저번에 한번 소개해 준게 있을 거예요. 타이어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표면이, 주름이 엄청 자글자글하게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 가까이.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마모 한계선. 마모 한계선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의 골 깊이가 거의 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앞 타이어 두 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자, 앞에 조석 타이어 탈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 호일 볼트 너트는 현대 기아는 거의 21mm를 써요. 그래서 21mm 롱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21mm 굵은 걸로는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롱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21mm 롱복살로 두 개째 풀고, 세개 풀고, 네개 이렇게 풀면 타이어가 붙이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작업. 타이어 두개갈 거예요. 이렇게 타이어 두개 앞바퀴 빼가지고, 이렇게 닦고 왔어요. 자, 타이어를 좀 눕혀 보시면, 자, 여기 무시, 네? 타이어 무시구멍 뚜껑 열고요. 이렇게 타이어 무시구멍을 빼면, 자, 바람이 쫄하게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시금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면 타이어 아래에 있는 이제 바람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타이어 빼고도 지금 왔어요. 타이어 두 개도 같이 와서 요거 찍는 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탈착기로 해서 타이어를 탈착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또 타이어를 칠하고 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살짝씩 밀러요. 시간 타이어 사이를. 그래서 이렇게 살짝이 되게 그리고 앞필하고 타이어하고 탈착합니다. 뭐, 요 기계가 탈착기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탈착기 빼는 레바떼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을 먼저 이렇게 탈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타이어를 집으로 이용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안전하게 타이어가 딱 탈착이 됐어요. 휠하고 타이어하고 탈착. 자, 이렇게. 그러면 타이어 무시고무를 무시고무를 이렇게 신품으로 새거 새거에 새거 잘 안 보이시나? 잘 안 보이시겠구나. 무시고무 신품 새거를 바꿔줍니다. 이것도 고무 재질이 오래되면 딱딱해져 갖고 여기서 크랙이 가서 찢어지거나 그러면 공기압이 셉니다. 그래서 옷까지 같이 갈아주게 되시죠. 이건 원래 돼 있는 거 제가 니퍼를 잘랐어요. 잘라고 신품 무시공 색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찢어지지 말라고 약간 오일을 묻혀서 이렇게 해서 딱 잡아 올려놓은 쏙 들어갔어요. 무시공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신품 새 타이어가 왔죠. 이렇게 라벨도 이렇게 붙어있어요. 19, 60, 15. 한국 타이어, 그 기본 타이어입니다. 기본 타이어. 요거 넣으실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접착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일이에요, 오일. 이 림에 닿는 부위 타이어 쪽에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잘 붙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첫 번째는 타이어가 휠에 이제 장착이 될 때 이렇게 자 들어가면서 오일을 안 바르면 고무 자체로는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지면 제가 작업한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발라갖고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싹 들어갔어요. 자, 이제 무시공 캐 풀고 타이어 공기압을 넣죠. 타이어 공기압. 보통 요즘 기본 타이어들은 PSI 다이 44가 단거리용이에요. 지금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면 공기압이 중요합니다. 공기압이. 공기압을 저는 단거리용으로 많이 넣어드려요.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공기압이 적은 것보다는 단거리용으로 많은 게 항상 안전해요.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공기압이 많아서 아무 쿠션이 좀 별로 없죠. 쿠션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밀착이 되는 소리예요. 딱딱 크게 나오면서 땅땅 그러죠. 저쪽 카메라하고 지금 타이어 공기압 체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아마 숫자는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44 제가 넣었어요. 주입을 하고 다시 반대로 그 무시고무 뚜껑 다시 닫아줍니다. 닫아주고 탈착기에서 휠을 이제 풀리를 다 붙여야죠. 이렇게 시키고 지금 요거는 타이어 밸런스 보는 거예요. 타이어 밸런스 타이어를 교환하면 항상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하고 휠하고 동그란 원형이지만 중심 무게 중심이 틀려요. 무게 중심이 틀려서 항상 타이어 교환하시면 이렇게 밸런스 봐줘야 돼요. 요 휠하고 여기 요거는 이제 밸런스 기계인데 여기 이제 6.5 제리액트 휠하고 휠 간격 사이가 6.5 요 사이즈를 다 넣어줘야 돼요.
가봐요. 여기 보시면 15인치는 15인치요. 휠 요 지름 자체가 15인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7J 요거를 다 이제 바람쓰기에 같이 주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아까 7J라 그랬죠. 7 이렇게 숫자가 몰란가 모르겠네요. 약간 이렇게 틀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숫자가 안 보이네요. 아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요걸 만집니다. 이렇게 아 7J가 됐고요. 요거 아까 윈치 14인치죠 지금 15인치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타이어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안쪽 바깥쪽 휠 무게 중심이 이렇게 틀리다고 나타나죠. 안쪽은 14 그 다음에 바깥쪽은 30 그람입니다. 그람 단위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5 이하로 낮춰야 돼요. 5 이하 0에서 5 사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속 주행할 때 무게 중심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타이어 핸들이나 타이어가 이렇게 떨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봐주는 겁니다. 요거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 원래 휠에 이게 알루미늄 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다 빼주셔야 돼. 원래 이제 휠 밸런스를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자, 돌아가죠. 잘 돌아가죠. 자, 14에 31. 거의 뭐 변동사항은 없네요. 납을 빼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좀 휠 자체가 좀 인테리어하게 알로이 휠로 됐네요. 그래서 바깥쪽을 달기는 납을 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로이 휠들은 안쪽으로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요쪽 바깥쪽은 그냥 0으로 만들어 놓고 안쪽에가 43이에요 43. 자 43에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이 이렇게 제가 돌리면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쫙 깜빡깜빡하죠. 이렇게 틀리면 자 다섯 개가 다 탁 섰을 때 요때 요 센터 중심 납을 박는 부위가 있어요. 그 센터 중심에다가 43g 딱 43g이라고 딱 단위가 되어져서 나오는 납은 없어요. 이제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뭐 30, 35, 뭐 5짜리, 10짜리, 15, 20, 25, 30, 뭐 40, 50,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맞춰서 할 거예요. 다시 혼자서 찍으니까 영상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43이란 걸 갖다가 하려면 30이나 15에서 45를 맞추든지 아니면 12.5가 요즘엔 또 나와요. 그러면 42.5 42.5 여기 30 여기 12.5 그래서 요거를 중심에 맞춰서 박아주면 돼요. 30짜리 하나 봤고요. 12.5짜리 하나 봤습니다. 30짜리 하나 박았어요. 자, 12.5짜리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30하고 12.5 그러면 한 42.5 나와요. 자, 다시 스타트 합니다. 자 보시면 제로 빵빵 기본적인 빵빵 나왔죠. 그러면 밸런스가
진짜 최고로 잘 잡힌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 탈착 빼고 또 나머지 한 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타이어 교환하면서 파란색까지 다 완벽하게 잡아서 차량 XD 차량에 아마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타이어 장착할게요. 자, 네 군데 홀 볼트에다가 휠하고 구멍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한 서너 바퀴 일단은 홀 너트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동 드라이어 저 임팩으로 이렇게 22mm 용복살로 돌려줍니다. 한 번에 따라락 돌리면 안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각으로 해가지고 다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순서대로 합니다. 두세 번 해주면 타이어 풀림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반떼 XD 2006년식 타이어 앞에 거 두 개 교환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